예기치 못한 재난과 맞닥뜨릴 경우 누구든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어린 학생들이라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설정해 직접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박 객실에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는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학생들은 손잡이를 잡고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배 밖으로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오자 천천히 한 사람씩 배를 빠져나옵니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상황은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선박승선 체험장입니다. 위험사항이 생길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배웠어요. 지금은 체험이라 재밌지만 실제 상황이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아직 기억하시죠? 이곳에는 지하철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 방법도 배워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에는 버스와 자동차, 집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위기 상황을 체험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배웁니다.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을 기준으로 7개 체험 지역, 33개 코너, 98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체험 지역으로는 자동차 전복, 풍수해, 완강기 등이 있고 모든 체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회적 재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안전교육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